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법인 오기석 인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사실 시장이 흐름이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주요 지수라고 보통 불리는 S&P 그리고 나스닥 모두 하락하고, 스몰캡 같은 경우도 어제 좀큰 폭의 하락세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상승해서 거의 28선까지 와서 30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어젯밤에도 이제 사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장이 열렸을 때는 거의 플랫으로 열리고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왜 이렇게 장 막판에 하락을 했느냐 라는 점은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고요. 개별 종목별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들도 조금 어제 하락이 좀 많았고, 특히 하락폭이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높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5%, 그리고 엔비디아도 한 3%, AMD,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3에서 4%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던 그런 하루였고, 반면에 어제도 이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그런 섹터들은 이어서 이제 에너지 관련한, 특히 이제 오일 앤 가스 관련한 것들, 이제 XO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다시 변동성을 많이 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뉴스를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이제 결국은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파월이 이제 발표를 했던, 그 연준 의장 파월이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멘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국채 금리 급등은 주목할 만하고 눈길을 사로잡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금리 상승 자체가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전망이다라는 이제 부분이었고, 좀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뭐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 아래쪽에서 이제 그 기사의 아래쪽에서 좀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금리가 이런 식으로 빨리 급등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 페드에서 시장에 좀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개입책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운을 띄워주길 바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런 발언이 전혀 없으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채권 금리에 대해서 페드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하늘색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1.557%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내 최고 수치까지 올라갔고, 나머지 인플레이션이나 뭐를 감안한 뭐 5년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0.7, 0.8%까지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의 상승이 다시 주식시장의 이제 방향성에 대한 그 전환을 좀더 가속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불어서 이제 하나 시장의 우려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상승했던 그런 주도주에 대한 변화를 이제 야기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유가 관련한 부분이에요. 유가가 이제 그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 초반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브렌트 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64불 까지 이제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도 50일, 200일 둘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가장 큰 이제 급등 유가 상승의 원동력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유가 같은 경우도 수요와 공급의 함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급 측, 그러니까 생산자들 뭐 대표적으로 대변되는 게 오펙 그리고 셰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수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여러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수요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속도가 뭐 가파르진 않지만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백신을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회복,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코로나19가 조금 더 잦아 들어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이제 시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게 교통량의 증가들이거든요. 전기차가 최근에 많이 보급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화석연료로 이제 운행하는 교통수단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공급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 같은 데서 어제도 이제 산유량 동결 결정이 났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조금 더 생산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산유량 동결이 났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텍사스 산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로 인해서 그 코로나 이전에 1,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걸 과연 거기까지 생산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셰일가스 협회라 그래야 될까요? 셰일가스 자체적으로는 업계 자체적으로는 지금 1,100만 배럴 정도를 까지만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이전 1,300만 배럴보다 보면 1,200만 배럴가량 이제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요 입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공급에서는 약간 이제 공급, 개재되는 그런 공급이 재개되는 그런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제 유가에서 지금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ETF를 통한 투자 방법, 대표적인 거는 XOP하고 USO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XOP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고, USO 같은 경우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규모는 한 3에서 4조 원 정도로 유사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성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XOP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올해 연초 이후로 40% 상승했고, USO 같은 경우가 20% 상승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USO는 결국 원유,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상품이고, 그리고 XOP는 원유 생산 혹은 시추 개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원유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가끔은 민감도가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 성과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글로벌 시황 그리고 ETF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